닷새간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마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린 비의 양이 평년 장마철 강수량을 훌쩍 넘어선 곳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도 오늘 밤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대구, 경북에는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내륙과 북동 산지, 그리고 대구에는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사이 대구, 경북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상태에서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위험 지역에서는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피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오늘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의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와 경산이 24도, 안동이 23도, 포항은 2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6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대구와 경산이 27도가 되겠고요. 안동과 예천이 26도, 25도, 그리고 포항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내리다가 목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잠시 물러나면서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주말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7시 대구 경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